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이름부터 약간 맛있어 보일 것 같은 이름이야. 와, 마스카팔! 왔다 왔다 왔다! 오! 와, 대박. 마요 짜장볶이. 어, 이거 맛있을까? 어,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취향 저격 에이스. 그래서 매운맛 버전 왕뚜껑. 매워 매워 매워. 아파! 살려줘! 뭔가 한동안 이 라면을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뭘 해볼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앞에 다양한 라면들이 보이시죠? 오늘은 편의점 신상 라면 털기입니다. 편의점 음식 중에 라면을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신제품들을 제가 한번 구해봤어요. 완전히 신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약간 늦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먹어보면서 재밌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면은 어떤 걸 소개해드릴 거냐면요, 바로 오뚝에서 출시한 옥수수 스프 라면과 양송이 스프 라면이에요. 굉장히 낯선 비주얼. 이거는 스프 맛을 그대로 구현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분말 스프가 있어요. 하나는 치즈 스프, 분말 스프, 이거는 후첨에서 먹는 후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나 왜 이렇게 라면 먹는데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하지? 아. 와, 완전 콘소메 과자향. 냄새는 진짜 좋아.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넣었고요. 물을 부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정도를 조리해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물을 붓고 한번 돌려올게요. 아시죠? 펌라면 먹을 때 앞접시 이렇게 뚜껑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먹으면 뭔가 더 맛있는 기분이 들어. 자, 이제 처음을 넣을게요. 그냥 보기에 비주얼적으로는 우유가 좀 더 들어간 사리곰탕? 나 한번 먹어볼까? 냄새 완전 좋은데? 맛있는데? 약간 스프에 밥 말아 먹는. 별로예요? 저는 좀. 전 너무 맛있는데요? 면발도 되게 탱글탱글 쫄깃쫄깃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약간 양파장아찌 이런 거 있으면 맛있겠다. 난 이거 되게 맛있는데? 기대 이상이야. 내가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옥수수 스프 라면. 맛있게 생겼는데 얘도? 그냥 배고파서 다 맛있는 거 아니야? 전 얘보단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송이 스프면. 이거는 너무 그 콘소메 향이 짙어가지고 과자 그 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옥수수 알갱이들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우러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극적이고 막 짠 거 맵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게 나야. 빠두빠두비두빠. 빵을 찍어 먹으라고 권장한대요. 아, 그러니까 빵을 찍어 드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니 그래, 그 다음 거 먹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는 금돼지 식당 돼지김치 찌개면.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금돼지 식당이란 그 맛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돼지김치찌개면이란 메뉴가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재현한 거래요. 이름부터 약간 맛있어 보일 것 같은 이름이야. 금돼지 식당. 금돼지야, 은돼지도 아니고. 와, 이렇게 안에 김치도 있고 소스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면이랑 소스가 들어있어요. 찌개여서 그런지 다 약간 액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와, 마스카팔! 고추장 소스 같이 돼 있어. 어? 아, 안에 아예 두부, 김치, 돼지고기 건더기가 들어있어요. 얘도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볼까요? 기대댕, 기대댕. 왔다, 왔다, 왔다! 오! 대박, 이거 찍어, 이거 찍어야 돼요. 와우. 대박. 이거가 술안주, 나. 이게 술안주인데? 얘는 진짜 맛이 없을 수 없어. 맛없으면 난 진짜 촬영 안 할래요, 이제. 아, 싶어서 지금? 이거 한번 먹을게요! 맛있다! 전형적인 딱 맛있는 김치찌개에 새콤한 맛이 있는 김치찌개 맛이고, 근데 김치는 야삭아삭한 맛은 안 나고 좀 푹 익은 김치 맛이고, 두부는 식감도 탱글탱글 살아있고, 고기는 부드러운데 조금 결이 느껴지는, 그리고 면은 좀 얇아요, 면이.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어.
어, 이거 완전 식사 같아 그냥. 아니면 이거를 냄비에 옮겨. 그리고 거기에 건더기를 더 추가해서 끓여가지고 먹는 거지. 자취생분들은 진짜 이거 완전 한 끼 식사로 뚝딱이야. 그 거기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약간 깊이만 약간 다르겠죠? 근데 오머리 김치찌개면이랑 비교하면 이게 좀 더 그것보단 깊이감이 좀 있어.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기름 김치 볶음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사 먹어보고 싶었어. 왜냐면 참기름이 들어간 거 치고 맛이 없는 게 없잖아요, 잘. 사진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아, 이게 같은 시리즈로 김치 볶음밥도 출시가 됐대요. 그것도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건더기 스프 하나, 액상 스프 하나, 참기름 한번 넣어볼게요. 이 후레이크에는 김치랑 파, 그리고 액상 스프. 어? 잠깐만, 이거 볶음면이잖아. 얘는 잠시 없던 일로 해볼까봐요. 스튜핏. 다시 돌아온 참기름 김치볶음면. 저희 매니저 언니가 CU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하는 사다 주셨어요. 자, 이번엔 실수 없이 잘해볼게요. 아자 아자, 맛있게 먹어보자. 저리 가있어. 또 가. 얘랑 나랑은 인연이 아닌 거야, 그때부터는. 이거를 끼우라는데 도대체 이거 나만 자꾸 할 줄 모르는 거냐고. 이지락이라는데? 완전 하드락이구만. 아, 킹 받네. 맛있기를 바래, 맛있기를 바래. 자, 액체 스프, 참기름. 참기름 드세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달달해요, 양념이. 달달한 비빔국수 맛에 김치가 고명으로 올라가 있는 느낌. 근데 김치 맛은 사실 많이 안 느껴져요. 제가 뭔가 그러니까 달달한 맛이 나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따뜻한데 단맛이 많이 나니까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가운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참기름이 없었으면 조금 별거 아닌 맛이었을 것 같은데 참기름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맛이에요. 따라와! 이러면서 가야 돼. 그 다음 먹을 건 짜장 불닭볶음면 큰 컵.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재출시인가요? 진짜 맞아요. 왜요? 맞죠? 맞죠, 맞죠. 맞네.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재출시 요청을 했던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왜냐면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가지고. 이게 분말 스프, 이게 액상 스프예요. 일단 이거 물을 이제 물을 부을게요. 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먹어보다니. 평소에 최애 라면이에요. 되게 어릴 때부터 절대 변하지 않는 저의 최애 라면은 너구리. 옛날에 해물 한 컵, 해물 한 컵이라는 컵라면이 있었는데 중학생 때 그거랑 콕콕콕콕 라면 볶기. 그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자, 이제 붉은색, 푸른색 액상 스프를 넣고. 오, 이게 짜장 가루 스프예요. 불닭볶음면 맛은 많이 안 나고 짜장 맛이 더 많이 나. 근데 거기에 이제 불닭볶음면에 매운맛이 첨가되어 있는 맛.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운 것 같아요. 맛있네요. 저는 근데 불닭볶음면 시리즈 중에는 그냥 오리지널을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걸 먹어본 결과 네, 똑같이 오리지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그 다음으로는 짜잔! 공부라면! 이름이 조금 저와는 거리감이 있는 라면이긴 한데 아하, 이 이투스라는 업체랑 삼양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이 이투스가 이제 인터넷 강의들을 이제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재밌고 맛있게 공부를 하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볶음면이에요. 매콤 간장 맛 스파이시 소이. 응? 오, 이투스 이벤트 페이지에다가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은 5,000원 할인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강의 들으실 거예요? 저요? K-POP 댄스! I'm a Barbie girl! 이건 K-POP이 아니잖아. 아, 이거는 그냥 후첨 액상 스프 딱 하나. 아, 안에 프레이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 아, 근력을 좀 길러야겠어. 자, 그러면 이 면이 익는 동안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취향저격 콕콕콕 마요 짜장 먹기!
마요 짜장볶이. 이거 맛있을까? 취향 저격이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취향 저격하는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자, 플레이크 건더기 스프, 그리고 분말 스프, 이제 후첨 오뚜기 마요네즈.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얘 봐.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 마요네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겠다. 자, 이걸 넣을게요. 색이 엄청 불닭볶음면 소스 색이랑 비슷해. 삼양이어가지고. 아! 이거 봐, 색 진짜 진해요. 색깔만 보면 여기서 제일 매운 라면이야. 침 나와, 매운 냄새 맡으니까. 너무 무섭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를 먼저 먹어서 그런지 확실히 덜 맵고, 근데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간장의 짠맛과 매콤함이 섞여가지고 간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맛있는데? 되게 하고 싶어지는 맛. 뭔가 야자 째고 놀러 가고 싶은 맛. 강이 다 째버려. 아, 죄송합니다. 이투스.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 간짬뽕 있지 않았나? 간짬뽕 맛이랑 조금 비슷하네. 약간 소신발언 1위. 진짜요? 응. 빨리 공부하고 오세요. 오 마이 갓. 이거 물 빨리 따라내겠네. 뿌렸다.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건더기 안 넣었어. 죄송해요, 제가 건더기를 안 넣어서.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그 맛이랑 똑같아요. 짜장범벅이랑 짜파게티랑 아주 적절하게 섞인 맛인데, 마요네즈 맛은 사실 많이 안 나요. 이 면의 양에 비해서 마요네즈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추가해서 먹어야 될 듯? 이거 맛있는 짜장 맛이야. 취향 저격 에이스. 오예. 마지막 라면은 킹 뚜껑. 진짜 킹 받는다. 기존의 왕 뚜껑보다 더 매워졌다고 해요, 엄청. 그래서 매운맛 버전 왕 뚜껑. 정말 먹으면 킹정 매운맛. 나는 왕 뚜껑이 좋은 점에 뚜껑이 있어서 너무 좋아. 여기에다가 먹으면 맛있거든. 색깔부터 막 무시무시하게 막 일부러 막 겁주려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 먹고 죽어라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한번 겁먹는지 먹어볼게요. 아, 왜 매운 냄새 나. 아, 킹받아! 킹받은 채로 한번 기다려야겠다. 아, 근데 약간 떨려. 너무 긴장돼서 몸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좀 매운 냄새 나는 것 같아. 근데 원래 이런 거는 국물이 진짜 매운데. 아, 숟가락 가져오신다. 국물이 매운데 하니까 달그락 하면서. 아, 왠지 뒤에 매워질 것 같아.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아파! 살려줘! 아, 뭐야, 확 오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매워. 근데 삼켰을 때 점점 따끔함이 이렇게 나에게 이제 부드럽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국물을 먹었을 때 팍팍팍팍팍 이렇게 목을 때려. 그러니까 좀 아프게 매워요. 매운맛 라면을 만들어야지 하고 진짜 작정하고 만든 그런 맛. 진짜 매운데?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제가 8가지 신상 라면을 먹어봤는데 뭔가 한동안 이제 라면을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최애 라면을 정하려고 하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양송이 스프 라면입니다. 저는 양송이 스프 라면이 제일 취향이었어요. 나머지는 사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한 번쯤 먹어본 맛인 것 같아가지고 막 되게 특별함을 못 느꼈는데, 양송이 스프 라면은 뭔가 익숙한 맛인 것 같으면서도 또 라면이랑 굉장히 또 잘 어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맛이 있었어서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송이 스프 라면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소주에 이어서 라면까지 이렇게 먹어보면서 리뷰를 했는데, 어떤 다른 것들을 한번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푸르짭짭 푸르짭짭 맛 좋은 라면. 왜 배는 이쪽이 부른 거죠?